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 입꽂이 뿌리내리는 방법을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입장이 말라있지만 이 가재발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으로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입장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잘 분리가 됩니다. 이 끝부분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잘 잘라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몇 개 더 자르겠습니다. 개발 입꽂이를 할 때 입장을 한 마디 자르는 것보다는 두세 마디 자르는 것이 재배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여섯 개를 잘라냈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방법으로 뿌리 내림을 실험할 겁니다. 우선 일반적인 방법으로 삽목할게요. 용토는 상토와 강물의 펄라이트로 간단하게 혼합했어요. 뿌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투명 컵에 배수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거고요. 혼합 용토를 담고 개발을 꽂아 놓을게요. 컵의 벽 쪽으로 꽂아야 뿌리가 나오는 것이 보이겠지요. 이렇게 입꽂이를 할 때 잎의 끝을 잠깐 말렸다가 심는 것이 좋지만 촬영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스프레이 해 놓을게요. 이 상처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물꽂이를 할게요. 일회용 용기에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았고요. 투명 컵에 물을 담고 구멍 뚫린 용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개발을 꽂을게요. 이렇게 하니 개발이 물에 푹 잠기지 않아서 아래쪽만 물이 닿아서 편리합니다. 여기로 뿌리가 나오는 것이 보이겠지요? 물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부어놓아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키친타올을 이용할 거예요. 키친타올에 스프레이를 해서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해요. 적당히 접어서 개발을 사이에 끼워 놓고요. 타올이 마르지 않게 랩이나 비닐로 싸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삽목한 것과 물꽂이 그리고 하나는 키친타올로 감쌌는데요. 키친타올 대신 신문을 이용해도 됩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물꽂이한 것은 이렇게 뿌리가 나온 것이 보이지요.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물은 개발과 공간을 두고 약간 낮게 따라 놓았고요. 하얀 뿌리가 길게 나왔지요. 뽑아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뿌리 나온 것이 잘 보이지요. 타월에 싸놓은 것은 뿌리가 타월 사이를 뚫고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제가 깜빡 잊고 물을 중간에 공급하지 않아서 타월이 두 번이나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마 물꽂이와 비슷한 길이로 뿌리가 자랐을 것 같아요. 뿌리 길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을 거고요. 물꽂이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로 자랐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삽목한 것을 볼게요. 뿌리가 훨씬 많이 뻗어 있지요.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뿌리는 짧지만 뿌리 개수가 많이 뻗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물꽂이의 뿌리는 연약하고 아주 깁니다. 흙에 심은 것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지요. 이 삽목한 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물을 뿌려주지 않아서 같은 실험으로 보기에는 조금 덜 자랐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서로 차이가 느껴지지요. 저는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깜빡 잊고 물을 말려서 완전한 실험은 못 되었네요.
불꽃이는 일반적인 초화나 일반 선인장도 가능하고요. 제라늄이나 몬스테라, 카랑코에 등의 식물은 물꽂이로 재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나 일반적인 선인장은 물꽂이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물꽂이로 재배하면 뿌리가 빠르게 내리는 대신 연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토에 식재했을 때 적응하는 데 애를 먹을 수도 있고요. 개발 같은 경우는 화분 옆에 그냥 꽂아놓아도 뿌리가 잘 내리니 오히려 물꽂이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둥근 선인장은 삽목하면 뿌리 내리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선인장을 물꽂이를 하진 마세요. 용토 내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키친타월 이용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편한 만큼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물꽂이한 것은 심고 바로 스프레이를 해야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